연일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의 민심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100도 인근 바닷속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개점을 앞둔 광양 LF아울렛이 지역협력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지역협력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9개월간 계속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이번 시즌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제철이 순천공장으로 단조 사업을 일원화했습니다. 2018년까지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주력 사업과 함께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